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친구들, 공룡메카드 극장 반 다이니소어의 섬이 1월 10일에 개봉한대요. 그럼 베리와 함께 공룡메카드 극장판도 발췌보러 가볼까요? 슝슝! 공룡메카드 첫 번째 극장판 탄생! 환상의 섬으로 모험을 떠나요! 이 섬에 있는 모든 타이니 수어를 잡아라! 위기에 처한 지상 낙원을 구하라. 극장판 공룡 메카드 타이니소어의 섬. 우, 대박 대박. 타이니소어의 섬이라니. 게다가 3D라니. 너무 재밌겠다. 그런데 친구들, 예고편을 보니까 베리가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바로 이 장면! 스피노 니게르 카르노가 다른 색깔이에요. 게다가 공룡메카드 극장판 OST 구하라의 뮤직비디오에는 빨간 파키키가 나와요. 대박 대박. 그리고 코리리도! 공룡메카드 극장판에 나오는 타이니소어들은 색깔이 아주 다양한 것 같죠? 그리고 코리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새로운 캐릭터? 공룡? 뭐 타이니소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타이니소어 친구들처럼 귀여웠으면 좋겠다. 내가 궁금하니? 내 이름은 카이야. 우와, 너가 새로운 캐릭터야? 반가워 카이야. 개굴 개굴, 꼬마 개굴이네. 그럼 극장판에서 봐. 그럼 난 이만, 안녕. 오이야, 얼굴만 살짝 보여주고 들어갔잖아. 꼬마 개굴이라 귀엽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된다. 그리고 예고편에 나오는 그 악당 목소리. 이 섬에 있는 모든 타이니 수어를 잡아라! 아! 왠지 제이 같잖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제이인데 여기서도 악당으로 나오려나? 사실 공룡메카드 극장판 타이니 수어의 섬은 우리 타이니 수어 친구들의 새로운 이야기라고 해요. 아주 머나먼 옛날 소행성 충돌로 지구에 있는 모든 공룡들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어느 작은 섬에서 공룡들은 아주 작은 모습의 타이니소어로 탄생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도토리 축구를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수상한 악당들이 나타나 평화로운 타이니소어의 섬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타이니소어들을 노리는 수상한 눈빛의 정체는? 그리고 빨간 눈의 리얼 공룡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새로운 캐릭터 카이, 그리고 제이의 목소리, 여러 가지 세계 타이니소어 친구들. 아,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같이 예상하면서 우리 타이니소어들은 왜 색이 다른지, 그리고 타이니소어 섬에는 왜 타이니소어만 남았는지 한번 예상하면서 댓글로 써보아요. 그럼 우리 같이 맨 눈으로 구하라 OST 뮤직비디오를 보러 가볼까요? 슝슝!